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여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파트 3에 나와 있는 20살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다 이 편입니다. 21살 월세를 받기 시작하다. 저자는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는 와중에도 투자와 자본시장에 관한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서가 거듭될수록 어렵기만 하던 경제 용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알아들을 수 없던 경제신문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되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지요. 저자는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종잣돈이 크지 않았기에 쉽지 않았지요. 마음 같아선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와 같은 고급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미래를 꿈꿔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용산이 곧 강남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말이 돌았고 그 장밋빛 미래의 일원이 되고자 저자는 시간이 나는 대로 용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간 모은 돈의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면 오피스텔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믿었지요. 저자는 레버리지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되어 오히려 나를 벨 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언제나 투자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거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해 저자는 내가 가진 돈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물 가격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비쌌다고 합니다. 투자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적은 종잣돈으로 살 부동산이 용산에는 없었지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자는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살펴본 곳이 공덕, 상수, 합정, 홍대라인입니다. 이때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에 투자해 마포, 신촌, 여의도 등으로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 월세를 놓자는 것이었지요. 대학가인 데다 근처 상권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기에 충분한 가치 있는 투자라 여겨졌고 일대에 상당히 괜찮은 오피스텔이 많았습니다. 용산처럼 넘볼 수 없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제법 있어 다양한 집을 보며 조건을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어쩐지 섣불리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시간을 끌며 고민하고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하지요. 사실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저자 나이는 22살을 바라보던 시점이었지요. 고등학생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나 다름없었지요. 그렇게 어린 저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실전을 경험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막상 기회가 코앞에 닥쳐오니 섣불리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다고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치의 부동산을 싼 값에 살 수 있을까만 고민했는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저자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웠지요. 투자는 커녕 도리어 사고나 치지 않을까 겁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에 적극적인 계약 의사까지 밝혀놓고서 저자는 바보처럼 중개업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버렸습니다. 정말 한심했다고 합니다. 저자 자신이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사실 많은 사람이 저자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확신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기에 선뜻 투자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딪혀보리라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요. 모험을 두려워하고 안정성만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인 부동산 시장에서 매입에 대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세로만 몰리고 있고 전세 물건 자체가 희귀해지는 상황에서 수요만 쌓여가니 당연히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 역시 확신이 없어 투자할 엄두는 전혀 나지 않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는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사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확신에 차몰려들 때는 빠르게 빠져나와야 돈을 잃지 않는다고 하지요. 저자는 그렇기에 투자는 외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작은 물건에 도전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수습이 가능한 수준에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다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투자 가치는 충분한 곳이 어디일지 계속해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곳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이었지요. 근처 오피스텔 시세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다고 합니다. 용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의 물건들이었지요. 저자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게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헤집고 다니던 중 급매물을 발견해 운 좋게 시세보다 싸게 잡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저자의 첫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하고 월세 보증금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저자가 실제 투자한 금액은 2,000만 원 정도였지요. 전 재산이었고 정말 피같이 모은 돈이었기에 계약서를 쓸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요. 당시 적금 만기가 코앞이었지만 이 급매물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적금을 깨면서까지 구입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가 얼마 뒤 세를 넣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마침내 최초로 월세라는 것을 받게 되었지요. 저자 또래는 한창 월세방을 구하러 다닐 때 저자는 월세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자의 부동산 투자자의 첫걸음은 시작되었지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의 출발점,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시작이었다고 하지요. 길자는 이번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면 실제로 투자를 시작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놓치는 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만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 투자는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적은 금액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유비님도 첫 투자는 잘못되더라도 수습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유비님,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